모험가, 도전가, 마라토너, 그 다음에 철인 3종 경기, 뭐 이런 도전가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작가님 이제 책 보니까 네. 한국형 미라클 모닝이라고 이제 표현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럼 미라클 모닝과 한국형 미라클 모닝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게 하나의 어떤 명사가 돼버렸어요. 미라클 모닝이라는 건 6가지 습관, 나를 구원한다고 해서 뭐 확언, 식악화, 명상, 독서, 쓰기, 뭐 운동 이렇게 6가지라고 하는데, 한국은 원래부터 미라클 모닝이 있었던 나라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마을 운동을 했던 그 박정희 씨, 그 정권 때부터 우리나라는 5시부터 일어나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그때부터 새벽종 노래를 부르면서 일어났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때 그 새마을 운동을 한그 박사님이요. 정말 무조건 그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그 새마을 운동을 배워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어떤 행동하는 그런 정신으로 그렇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신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는 원래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강이라는 게 원래는 정말 물이 거의 없고 사람들에게 수영했던 그런 곳인데, 지금은 너무 아름답게 변한, 전 세계에서 엄청난 그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로, 한강의 기적은 원래부터 그 미라클 모닝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할 엘로드라는 사람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그 이름을 만들었지만, 한국형 미라클 모닝은 우리나라의 원래 그 기적은 이미 미라클 모닝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었던 거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족은 되게 부지런하잖아요. 누구나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한국형 미라클 모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침에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좀 일어날 때 자신이 원하는 꿈에 따라서 사는. 그러니까 일어날 때 아주 너무너무 설레고 개운하고 행복한 상태로 일어나는 그런 그 습관을 만들자고 해서, 제가 기적의 1초 습관 그 책에서 8가지 습관, 그 한국형 미라클 모닝은 8가지 습관을 실천하면, 지금 저희가 하는 우리 한국 미라클 모닝에서 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그 기존의 과거의 습관하고 달리 새롭게 이렇게 바뀌는,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한 사람의 의식이 바뀌어도 전 세계의 의식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8가지 항목형 미라클 모닝의 각 항목들이 어떤 건지만 자, 한번 간단히. 미라클즈라는 말은 기적이란 뜻이잖아요. 기적이 한두 개가 아니라 S, 여러 개라고 해서 미라클즈라고 해서, M은 메디테이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초라도 호흡하는 거. 호흡하는 거. 이렇게 명상. 그 다음에 I는 이매진이라고 해서 저의 꿈을 상상하는 거죠. 우리 이건복 선생님도 계속해서 성장 일기를 통해서 많은 꿈을 꾸고 계시고 그 꿈들이 이뤄가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꿈을 식각화하는 거, 이렇게 생생하게 보는 거. 그 다음에 락 A는 그 리드, 독서하는 거.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출근, 허겁지겁 출근하는 것보다 책을 하나 꺼내가지고 이 책에 있는 그냥 이 표지 한번 1초 딱 이렇게 읽고, 아, 기적. 오늘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1초 동안 내가 안 된다는 생각을 된다라고 이렇게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도 독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서를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활자를, 이렇게 정독을 해야지만 독서라고 생각하는데, 이책 자체가 주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그 사람을 바꾸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요. 그래서 리드는 독서고, 미라클즈의 L, 그 다음 A는 어펌이라고 해서 긍정확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말하고 이렇게 그 내면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확언이에요. 확언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스스로한테 최면 주문을 거는 거예요. 난할수 없어. 아, 오늘 아침이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 아침이 계속해서 괴로워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딱 한마디. 감사, 이걸 외치면서 일어나면, 삶이 감사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감사를 하면 불을 끌어당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1초를 바꾸는 거죠. 감사. 이렇게 해서 확언이라는 말은 뭐냐면, 확실히 언어로 우주에다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확언, 확신을 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내뱉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하는 말도 계속, 난왜 이럴까? 난안 돼, 안 돼, 안 돼. 이것도 확언이에요. 근데 이건 부정확언이죠. 근데 긍정확언은, 아, 난할수 있어.
생각을 딱 바꾸는 거예요. 1초 안에. 난 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이 확언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든지 이게 깨어있는 한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학원하고 부정학원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연구 결과에 의하면 85%는 어제의 생각을 반복하고 그중에서 70%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이 약간 바뀌지 않는 원인이 네. 이 확언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의 대화. 오늘 이렇게 오면서도 차가 막히는데 와서 가서 이렇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나는 이렇게 인터뷰할 거야 라는 네. 거를 상상하고 시각화를 하고 딱 확언을 하면서 나는 어딜 가든 그러니까 이렇게 확언 저는 영어를 좀 해서 이렇게 항상 하는 거죠. 뭐 나는 뭐 I stay calm and at peace. 나는 stay calm and at peace. Calm, 평화롭고 and 네. at peace, 평화롭다. In the face of change. 네. 그러니까 변화의 face, 국면에 있을 때 나는 언제나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해. 이게 자동이에요. 1초 만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차를 운전하면서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마음이 평온한 거죠. 그래서 이 내면의 이 잠재의식에 있는 이 확언을 긍정으로 바꾸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1초 만에 기존의 습관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affirm, 긍정확언하고 C는 clean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좀 괴롭거나 좀 어지러우면 주변이 되게 어질러져 있어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약간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딱 책 한 권을 펼쳐놓고 이렇게 종이하고 펜을 들고 있으면요. 뭔가 명상 상태가 돼요. 그래서 clean이라는 거는 clear, 자기의 마음도 이렇게 좀 정리하지만 주변 환경을 약간 좀 잡동사니가 많으면 그걸 좀 이렇게 세워놓거나 정렬을 했거나 주변에 뭐 이렇게 쓰레기가 있다면 이렇게 버리는 이런 정리 정도는요 되게 마음 공부에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클린은 청소하기, 그래서 L은 배우기, learn 배우기예요. 그래서 네. 아침에 저희 성장 읽기도 있고 뭐 세바시도 있고 성장 문답도 있지만 네. 그런 어떤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보다 먼저 성장하신 분들이 어떤 삶을 이렇게 바꾸셨는지 그런 걸 배우는 시간을 네. 1분이라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디오 캐스트나 뭐 팟캐스트나 그런 유튜브 같은 데에서 이런 거 오디오북 그다음에 성장 읽기 이런 거를 들음으로 인해서 기존에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1초만 바꾸래 이런 네. 얘기를 들으면 네. 사람들이 좀 인식이 바뀌어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 그다음 E는 exercise라고 해서 운동학인데 우리가 운동은 너무 사람들이 무슨 마라톤을 뛰어야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게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혼자서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인구가 얼마나 그쵸, 많아요. 네.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로 저기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인데 이 운동하기를 그런 어떤 걸을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점프도 한번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점핑 잭을 할 수 있고 좀 이게 걸을 수도 있고 뭐 네. 산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운동 그다음 S는 스크롤이라고 해가지고 쓰기 쓰는데 약간 낙서하듯이 막 휘갈기듯이 왜냐면 우리가 글을 쓰려고 그러면 작가가 쓰려고 그러면 어디 막 연구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낙서하듯이 오늘 아침에 무슨 뭘 할까?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꺼내는 거예요. 그럼 낙서하다 보면 자기의 생각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부자는 낙서를 할 때마다 부부부부부부 부자가 된다는 그 부에 대한 낙서를 할 때도 부부부부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확언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네. 낙서를 할 때도 부부부부 근데 결국에는 네. 이렇게 쓰는 거는 종이에다 네. 쓰는 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됐다라는 말이듯이 무엇이든지 쓰는 거예요. 꼭 글이 뭐 책을 쓰고 뭐 이렇게 뭐 에세이를 쓰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림을 그리든지 이렇게 우리가 뇌하고 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펜으로 어디에다 종이에다 이렇게 적으면 이게 명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이 8가지를 한 가지 하면 좋은데 8가지를 다 돌리는데 8초예요 솔직히 8초예요 근데 네. 이거를 아침에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낮에 어떤 시간이 되든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 그럼 바로 적어요. 그 다음 내가 지금 어떤 부정적인 생각하고 있다? 아니야, 바꿔야 돼. 그 다음에 막 지금 막 너무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호흡이 가빠요. 그러면 약간 호흡해보자 하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 그 자리에서 다시 평화가 와요. 그리고 이제 뭔가 배우니까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면 그 성장함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 성장함 사람들이나 바뀐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를 너무 빨리 체험할 수 있어요. 8가지 들어보니까 네.
사실 이렇게 일반인 보통 이제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숨막히거든요. 이게 너무 이제 뭐 아. 너무 가짓수도 많고 아 그래요? 네, 할 것도 많아서 할 것도 많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어. 하시게 된 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보통의 뭔가 평범한 삶을 살아서는 이런 걸 하겠다는 생각이 잘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어... 뭔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게. 그럼요. 네, 혹시 계기, 어떤 계기가 있죠. 네,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2016년에 네. 와, 삶이 1월 달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저희 둘째가 이제 교통사고 나서 이제 못 걷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미래도 불확실하고 너무 네. 불안하고 그다음 네. 밤마다 야식을 먹고 밤늦게 네. 자고 그냥 쓸데없이 밤늦게 자고 일단은 먼저 건강이 이상해 온 거예요. 네. 자고 일어나면 몸에 쥐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나이가 들었다니까 좀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뭔가 전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러니까 그때는 운동도 안 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체를 안 했죠. 그러니까 책은 원래 좀 읽기는 했지만 이렇게 뭐 다양하게 책을 읽지도 않았고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걱정만 하면서 살았어요. 아이의 미래가 걱정이 되니까 네. 뜻하지 않은 어떤 사고를 당해서 네. 그래서 이제 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게 몸에서 신호가 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뭔가 기분이 안 좋거나 이제 좀 컨디션이 안 좋다라는 걸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데 저는 이제 그게 민감하게 다가왔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네. 이렇게 살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안 되겠다 해서 뭐라도 해야지 하면서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딱 봤는데 이제 그게 이제 미라클 모닝이었죠. 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네. 자세가 달라지면 네. 그러니까 8가지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해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독서만 해도 얼마만 근데 제가 네. 독서만 해보기도 했고 네. 운동만 해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전에 그러니까 네. 좀 아이를 낳기 전에 이제 좀 이렇게 자유로웠을 때는 이렇게 책에 보니까는 상상하고 시각화를 하면 된대네. 그리고 뭐 이렇게 명상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다음에 뭐 세미나도 하는 거 알아.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할 때는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 이거를 그날 아침에 책을 읽고 아침에 그래 이렇게 해보자 해서 딱 이걸 8개를 다 돌려보니까 와 어마어마하게 평화가 온 거예요. 그 기분이 너무 신기한 거죠. 기존에 맛봤던 그 아침의 그 평화로움하고 다른 네. 거예요. 아침에 그 괴로움, 지옥 같은 거죠. 네. 약간 일어날 때. 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완전히 너무 달라져서 네. 안 되겠다. 이거를 하면은 왠지 평생이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카페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아, 인터넷 카페죠? 네네.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서 만약에 이게 습관이라는 건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누가 날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지속할 수 있다.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이거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했더니 그분도 이제 아, 좋을 것 같아 해서 딱 두 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너무 좋은 거죠. 계속 일어났는데 시간이 아침이 기다려지고 막 이렇게 산타크로스가 이렇게 막 그 선물 주는 느낌 있죠? 네. 그 느낌이었어요. 진짜. 진짜. 그러고 나서 20분 일찍 일어나고 6시에 일어나고 그랬더니 꿈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쓰다 보니까 뭘 쓰다 보니까 내 꿈이 작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그만두고 이제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학교를 네. 그만두고 이제 작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글을 쓰다 보니까 작가? 그럼 책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뭐 부자가 지금보다 더 풍요로워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지? 막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안 했던 걸 하는 거죠. 네. 기존에 안 했던 네. 거. 그러면서 막 뭔가를 찾으니까 뭐 인터넷에서 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작가들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은 작가들을 많이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5시가 됐는데 꿈을 막 이렇게 떠올리다 보니까 4시가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4시가 되다 보니까 이제 3시 글을 쓰려고 하니까 시간이 더 부족한 거죠. 그래서 3시에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시간이 하루가 48시간처럼 이렇게 운행이 되면서 네. 건강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이 막 너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는 걸 보고 똑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같이 달리면 같이 달리시고 네. 그래서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이런 책을 쓴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삶이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미라클 문이라는 딱 책을 읽고 나서
딱 읽자마자 딱 바로 변하신 거예요? 그 운명의 책이 있어요. 자기한테 맞는 책이 있어요. 저는 네. 이 미라클 모닝 전에 치유라는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라라는 그 책에 육아할 때 되게 힘들 때 네. 되게 생각이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재의식에 그 과거의 습관대로 사니까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무의식대로 그대로 저희 아이를 키웠던 거죠. 네. 그때 루이스 A의 치유책을 읽고 완전히 생각이 긍정으로 바뀌었어요. 약간. 그러면서 거기 있는 학원을 따라 쓰면서 네. 조금 긍정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잡동사니를 버려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재활용 트럭을 재활용 트럭이요? 재활용 트럭을 불러가지고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지 않는 어떤 막 그 신혼 그 가구가 앤티크 그게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네. 부대찍 보면 이제 네. 앤티크 있잖아요. 막 근데 별로 저는 그런 걸 그러니까는 좋아서 바로크 가구에서 그걸 샀는데 그게 별로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 트럭에다가 뭐 이렇게 자전거도 안 타는데 뭐 이렇게 자전거 새 것도 막 다 싫어서 보내고 그러니까 모든 거 소니 막 오디오 이런 거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잡동사니를 버리니까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 영화 같은 주택에서 네. 살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 저기 이 잡동사니를 버리면 삶에 없던 큰 변화가 생겨요. 왜냐하면 실은 물건을 막 껴안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계속 그 물건이 에너지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주위를 되게 좋은 물건으로 채워야 된다는 네. 지금은 이제 제가 네. 책을 좋아하니까 책으로만 다 버리고 책으로만 그래서 이제 그때 버릴 때에도 아이들 동화책 이런 거는 남겨뒀어요. 책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네. 책을 읽어서 변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네. 변화가 아직 안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은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하고 운명의 책이 나타나요. 그때가 되면 왜냐하면 그 간절함이 없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왜냐하면 삶이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살만하고 재밌잖아요. 네. SNS 보면 뭐 영화 다 보고 근데 이제 정말 간절함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딱 맞는 책이 나타나거나 어떤 계기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켈리치 네. 회장님이 웰띵킹이라는 그 네. 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아 이분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그게가 이제 답시 그쪽에 네. 한성실업이 있어요. 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그쪽에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공순이들이 막 이렇게 막 일하고 있는 네. 공장 지대였거든요. 아파트 없고.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자기 친구 영숙이랑 같이 야학을 그러니까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네. 너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워낙 어렸을 때부터 뭔가 행동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으면 이런 이야기를 이제 책에서 들으면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분을. 그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셨는데, 궁금하다. 분명히 나처럼 네. 간절함이 있었을 텐데. 근데 제가 책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프롤로그에 보니까, 그 한성실업에서 공부를 이렇게 좀 잘하면 야학을 보내준다고 네. 하고, 그 다음에 잘하면 이제 학교까지 보내준다고 해서 이제 학비 대주겠다 해서 열심히 이제 밤 12시까지 친구랑 공부했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난방도 없고 그냥 네. 기숙사에 뭐 네. 이불도 없고 근데 이제 그 공순이들이 이제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야학하는 대로 이제 가면서 거기서 공장에서 그런 백설기 빵을 줬나 봐요. 그때 유행했대요. 네. 근데 그 백설기 빵을 그 친구 옆에서 이제 차 타고 있는 친구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허겁지겁 그 백설기 빵을 먹었다가 기도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 옆에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옆에서 같이 우리 열심히 돈 벌어서 이 우리 공부해서 정말 한번 성공해보자 이랬는데 친구가 옆에서 죽은 걸 본 거예요. 이 사람 앞에 안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렇게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당장 이곳을 떠나자. 그래서 답심리를 떠나요. 저는 그때 거기 살고 있는데 이분은 떠났어요. 네. 어디로? 파리로. 왜냐하면 한성실업이 또 약간 그런 거 올포유 같은 거를 네. 지금 하신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파리로 떠나요. 그냥 이분도 대단하죠. 그러니까는 이미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운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어서 간 게 아니라 네. 이미 거기에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게 좀 약간 영적인 차원에서 그런 네. 게 있는데 책을 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다가 다시 시골을 가거나 엄마 있는 데 가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랬는데 이분은 안 되겠다. 약간 패션이나 이런 쪽에 이제 이분의 어떤 계획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파리로 가는 거죠. 프랑스로.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퀀텀 점프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기의 지금 환경에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가버리면 네. 새로운 삶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 성장 읽기에 온 것도 약간 저한테 네. 완전히 지금 또 새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긍정, 부정이 있는데, 긍정은, 야, 그냥 원래 지금 가면 좋아. 근데 부정은, 야, 뭐, 거기 가. 그냥 그러고 네. 살아. 이렇게 막 끌어내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항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했을 때, 이 저항에 부딪혔을 때, 하자! 이게 돼야 되는데, 저항에 부딪히면 대부분 그냥 원래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내면에서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네. 딱 직감이 왔을 때, 그냥 해버리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 삶이 크게 바뀌어요. 아...